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생명 유사함이 다시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일반암과 유사암 1대1로 가입이 되는 시기가 8월 31일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암 5천이면 유사암 5천, 물론 유사암 5천 단방에 가입이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월 30일까지는 일반암에 비해서 50%만 가입이 되고요. 순차적으로 9월 30일까지는 10월달부터는 일단은 일반암의 0.2 아니면 20%죠. 일반암이 1억이면 유사암 2천만원, 일반암이 1천만원이면 유사암 200만원,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간다고 지금 오늘 오전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일반암의 유사암 0.5, 50%나 40%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 손해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이번 달만큼은 생명보험사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보험사가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유사암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보험사에서도 가장 저렴한 A, B, L 네, 요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면 일단은 일반암 2천만원, 유사암 2천만원, 40세까지는 내구자로 일반암 8천, 유사암 8천, 연계 조건 없고 누적 안보기 때문에 A사로 8천만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DY죠. 우리 빼빼로 회사 DY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사암 같은 경우 4천만원 가입이 되고요. 업계 누적은 9천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요 회사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아니면 저 보호망이 어저께 올려드렸던 생명보험 있죠? 오랑나비, 네, 한 마리가, 네. 여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4천에 유사암 4천만원, 비갱신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갱신형으로 10년 갱신으로 하면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일반암은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고요. 유사암은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혹은 20년나 100세로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자, 10년 뒤에 일반암이 10년 갱신이고 10년 후에 보험료가 또 많이 오르잖아요. 10년 뒤에는 삭제를 하시면 돼요. 일반암을 삭제를 하고 유사암만 일단은 20년나 100세 만기 혹은 20년나 90세 만기로 유지하시면 이 유사암 4천만원이 보험료가 만원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